민수기 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영적 싸움을 날마다 벌이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전가를 부르는 하나님 군사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 대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 제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저 유일한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안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천국의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시간을 따라 세상을 살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매일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구원 가운데 이 복되고 고마운 생명의 출애굽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이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생명을 순결하고 흠없는 고귀한 생명값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삶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이기에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도 기꺼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때가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겸손히 동참하게 하시고 작은 벽돌 하나를 쌓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기쁨으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도 마다하시고 사랑 때문에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의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묵묵히 수고와 반복이 가득한 삶을 수용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희가 영생을 얻었음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심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셨듯이 레위인이 무명한 그곳에서 회막을 메고 광야를 걷는 수고와 반복의 삶을 통해 생명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무명한 저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또 화평하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잘 배워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말고식의 불신과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를 신뢰하는 주님 안에서 끝내 신뢰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뢰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뢰가 드러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이 땅의 부부들,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 부모와 자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신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인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씀의 바람,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무너진 교회와 강단마다 말씀의 꽃이 피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곳곳마다 솟아오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다가는 성공도 부도 모두 놓칠 것 같은 부질없는 조급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실인 인생에게 더욱 은혜를 부으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이 혼탁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칭의의 수준에 만족하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결단을 통해 주님 은혜와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또는 애굽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조직화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훈련을 잘 받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훈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잘 배워서 실천함으로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 호흡, 시간과 삶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겼던 오만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일에 우리가 가진 제한되고 유한한 것들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참된 봉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지도자이시며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마땅히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이 기쁨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8장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를 레위인으로 구별하여 선택해 주시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반딧불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등불처럼 켜 있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인생과 삶, 목표와 보람보다도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레위인의 삶처럼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소중한 이웃을 위한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깔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이끌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이며 바로 여기 이곳에 나의 이야기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신뢰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히 주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조류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주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급하게 내 생각을 먼저 내세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에는 주님 명령을 따라 행동하며 주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0장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그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여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맨 앞자리에 언약의 궤를 놓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며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으로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로 대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정서적으로 슬픔에 빠지게 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말씀 앞에 세웁니다. 잠시라도 원망과 불평, 거짓말과 불신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신뢰, 감사와 만족과 순종의 말로 채우게 하옵소서. 서로 오고 가는 말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욕심의 뿌리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동행하심만으로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비록 커 보여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 은혜를 믿고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변명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현실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한복판에서 한계와 아픔을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노여워도 하고
때로는 막막함에 숨이 멎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의 여정을 결코 우리 홀로 걷고 있음이 아님을 말입니다. 우리 삶의 복판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삶의 걸음에 개입하고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면서도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언약에 기대어 오늘도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눈은 하늘을 보고 한 눈은 이 땅을 보는 균형된 시각을 지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참된 소망 있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과거를 망각하고 약속으로 주신 땅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여 원망하며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믿음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입으로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이끄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며 담대하게 약속을 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압도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기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말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폐역하여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더욱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의 백성들처럼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척박한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너무 높은 시련의 벽 때문에 불평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언약의 말씀조차 불신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 욕망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되사 우리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본성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본성 가운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는 죄악된 본성을 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거든 곧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잠시라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이끌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로 권력과 물질, 지위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를 비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묵묵히 주님 제자의 길을 가는 종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심판하시며 셈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죄악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존재를 망각한 채 스스로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의와 뜻이 아닌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서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참 많이 누리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오늘도 그 정표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에게 우미 나고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옵소서. 널 주의 사랑에 만족하며 과감히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8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의 한 부분 한 부분이 구별되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알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정결함을 주지 못함을 압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그 피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피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 구원의 은혜를 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본성이 오염되었기에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부정하기에 다른 이들도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친히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 대속의 제물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신 그 감격의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이 됨을 깨달으며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곳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오염을 벗고 정결하게 되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총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음을 확인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또 오늘같이 아무 기대감 없이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결국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용기를 얻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살면 늘 식상해지기 십상이고 남들에게 짜증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는 비교하면서 실망스러워하고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날씨 때문에 감정이 달라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다듬어 가시고 사람다운 존재로 품어 가심을 믿사오니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거의 막바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서 아락과 싸워서 또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도 쳐 죽이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결코 우리가 삭설 위하여 달려가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이 위로 향하게 하시고 땅의 것,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불평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부분만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의 권세가 비록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발람은 영험한 점술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종교 장사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 모습이 발람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탐욕에 갇혀 진리의 길로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천하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발람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운운하나 불의의 삭설 위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상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다가 끝없는 추락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발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기도. 하나님, 발락이 발람이 욕망이 거짓이 내 자신이 아니길 원합니다. 내 것을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희생을 요구하는 탐욕의 껍데기를 벗어 진리의 제단 위에 태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자로서 세상의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복된 세월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과 권세가 있는 발락과 발람과 같은 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으로 지키듯이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듯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현실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우울함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존귀함보다 주의 자녀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존귀함을 받은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된 신앙,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고 그날의 종기 위에 영광의 관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다시 바란 광야로
진 광야로 그리고 다시 모압 평지에까지 와서 거의 모든 훈련 과정이 다 끝나고 인구 조사를 마치는 데까지 살펴보았고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잘 보고 경계를 삼아서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에도 죄의 유혹이 넘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열심을 품게 하시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이러한 열심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우리 인생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과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신부로서, 순결한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감하지도 않으시고 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와 계명을 변개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의 기준을 자꾸 낮추어 우리가 지킬 만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도 순종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도 못했을 때 나를 찾아오시사 영적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나의 기대와 소망이 어긋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기다리시며 덮으시며 참아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거나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악한 반항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참아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로 인해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고 의문이 많고 낙담하지만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인생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차별과 억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슬로브하세 딸들처럼 거룩한 것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정욕적인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공동체와 그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원도 바람도 기대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간절히 아뢰고 아뢸 수밖에 없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도 있고 노하실 때도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등이 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에서도 보다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8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허락해 주신 오늘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들에 직면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믿고 택하여 주신 자녀답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므로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공적인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9장 기도. 사랑의 주님, 하루를 시작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간직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된 것으로 낭비되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는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모든 예배자리를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 경솔하고 무리한 서원을 할 때도 있지만 한 가족이 또 한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고백과 헌신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서원은 무거운 것, 무서운 것으로 여겼던 우리 과오를 용서하옵소서.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미천한 저희를 배려하는 하나님 방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이라는 가나 안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관계와 환경을 지키도록 배려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먹물이 짙게 배어버리는 도화지가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은사와 직분과 위치는 다를지라도 교회는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지체의 승리와 성공은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며 한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동체가 함께 울고 기도해야 할 이유이며 한 지체의 죄악은 공동체가 함께 가슴을 쳐야 할 이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근원을 원수 삼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죄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자로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성결케 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타적이며 관용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넉넉한 마음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충성과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한 감격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 영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에 대한 충성스러운 반응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항로를 기억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모든 죄성은 싫어하며 하나님의 편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끝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보호와 공급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 시간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힘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 또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섬김의 이유가 더 큰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40년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와서 바산 골란을 비롯하여 길르앗 땅 전체를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점령할 것인지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거기 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살인자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고살자가 아닌 오살로 인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까지 다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훈련 다 끝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고별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그 내용을 잘 듣고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세운 사람을 통하여 약속을 행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실감나게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사랑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신선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패역한 죄인의 마음에도 거하시며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인하고 미워함으로 더 이상 피를 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갖고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억울하게 보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며 온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참으시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사오니 환난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며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과 의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원히 그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현실과 부딪히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생을 굳건히 붙들고 계셔서 그 삶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간섭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업적이나 조건, 못남과 실패로 인해 언약의 땅, 가나안의 분깃이 축소되지도 빼앗기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과 영광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인간의 것과 같지 않으며 그 결과를 보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지체하지 않고 결실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나님을 붙듭니다. 연약하고 가련하고 절망뿐인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